시간 좀 많이 갔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짧게만 올릴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확실히 정하자. PVP 같은 거 이제 봤잖아요. 두 번 봤으면은 다음 날에 어떻게 연동되는 것까지 해서 어제 것까지 찍은 거고 일단은 받아주고요. 나가요. 일단 나가고 자 보시면 아 뭐였더라? PVP 이벤트 던전은 지금 레벨 때에서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32레벨 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고 지금은 이걸 안 돌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프에서 돌던가 하고 보상 같은 거 한번 확인 쑥 돌고 32레벨까지 일단 찍는 걸 목표로 하죠. 경험치를 좀 맞춰놨어요. 안 맞춰놨군요. 유감입니다. 자 레벨업 됐죠. 좋네요. 32레벨까지 찍고 일단 받을 거 받아보자. 길드가 붉은색으로 떠있네. 우리 좋아 가루르몬 봉인 상자 두 개. 자 계속 맞춰주죠. 디지몬은 신기한 게 님들 친추 받아달라 그래서 보면은 시즌 1 때도 그랬거든요. 아이디 남겨라 그래요. 이름 모르면은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랑 같은 게 아니라 다른 아이디더라고요. 보면 신기한 게 받아달라 그래요. 물론이죠. 받아드립니다. 근데 친추를 안 겁니다. 내 님들 아이디를 모르는데 받아달라 그러면 그러고 아이디를 안 알려주거나 친추를 안 걸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쵸? 보시면 신청 리스트 없어요. 친구 리스트 오는 건 다 봤거든요. 자 몇 분 없습니다. 근데 이분 아이디가 이분이 어딨어? 거제님 이 사람 시즌 1에서 랭킹 투기장 랭킹 1위 하는 사람 아닌가요? 사친인가? 어찌됐건 오늘의 보상 에덱몬이고요. 그냥 오늘 받을 거 일단 확인하고 딱 다음에 레벨에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대용 배터리 퀘스트도 받고 32레벨 찍어서 32레벨 거 뭐야 된 거야? 전투력 랭킹 레벨 기금 서브 오픈 페스티벌 삼성 디지몬 4개 획득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장비 성장이 풀렸네요 이번에. 자 장비 성장도 깨주고 많이 깰 수 있네. 깨주고요. 서브 오픈 이벤트는 5일 남았고 그 안에 많은 퀘스트 깬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나 볼까요? 30개인데 아마 깨면 30개 주겠죠 조각. 5일 남았으니까 다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현결상 보상, 실현결상과 어제 아레나 보상 받았습니다. 148이면은 95개 기준으로 주고요. 투기장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 써있더라고요. 여기 보상 보시면은 보상이 아니군요. 규칙이었나? 여기죠. 랭킹이 올라올수록 저녁 9시마다 결산이 돼서 우체통으로 랭킹 오른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금 140위까지 올리기 쉽기 때문에 매일 90개가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고 이벤트가 아니라 기존 그냥 규칙이죠. 확정으로 항상 준다는 건데 정말 잘 줘서 좋네요. 이제 볼 거 황금알 끼긴 뭐야? 자 소환 볼까? 이번에 무료. 매일 무료가 있네. 코도 코구먼.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줄 몰랐는데 새로운 게 나왔네요. 깨주고요. 오늘은 비교적 빠르게 영상을 끊어낼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한 편, 많으면 두 편 정도로. 상점도 이렇게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제 가르고몬 조각 같은 거 생겼죠. 니드몬 조각이 5만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레나 상점 실현 길드 실현 다 있는데 일단 길드부터 박아 넣고
언제 올리냐? 올리긴 하겠다. 지금이야 맨날 켜서 그렇지. 금방금방 올리겠네. 디지몬 뭐 다 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아이씨, 이거 받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리네. 자, 어떻게 올릴 거냐? 어제 이거 하나 돌렸는데 스토리 좀 돌려놓으려고 그랬어. 여기까지 돌려놓고 여기까지만 돌려놓고 보려고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떠들더라고요. 그쵸, 제 임무는 두 최강체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겠죠 뭐. 얘가 대사를 쳐가지고 내가 이걸 못 알았거든요. 그냥 얘 잡몹인 줄 알았는데 뭐 하나봐요? 볼까요? 참고로 얘는 돌았는데 별말 없었습니다. 그냥 도는 거였어요. 자, 보죠. 아무 말도 안 뜨는데. 일단은 이거 돌고, 이것까지 돌고, 자동 돌려서 31회 빠르게 찍고. 31레벨 이벤트를 보고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아. 데미지가 되게 복잡하게 뜨는데 난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은 혼란제조, 우드 몬스터, 체리붐, 피노키몬가 한패인가. 기다리라는데 가차없죠? 이게 때리면은 아래에 있는 게 최종으로 들어간 데미지더라고요. 아닌가? 더 작게 들어가냐? 아, 7000이 지금 합계가 된 거죠? 8600으로. 그쵸. 합계가 떠서 이렇게 된 거죠. 2800으로. 그러니까 최종에 적혀있는 수치가 데미지인 것 같고. 드럽게 튼튼하다, 그러면은. 던. 데미지 진짜 세지 않나요? 저 곰돌이? 곰돌이가 탱커인데 뒤로 뺐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진영이 약간 변경을 준 거는 저번 영상에 찍었었나? 아직까지 뭐가 효율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잡고, 이거 뭐 대사 칠라 그랬는데 직전에 죽이는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빨리 깼으면 좋겠어. 자동전투 좋아. 자동전투가 훨씬 빠른 것 같아. 내가 뭐 컨트롤에서 딜 조금 더 박힌다고 해서 더 빨리 깨는 게 아니라 자동 돌리면 그냥 딜레이 없이 쭉쭉 때리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네. 6000. 이거 보고 느낀 건데 기술 활용해봤자 데미지 그렇게 안 세네. 평타 뭐 필살기 써도 얘 필살기 쓰면 데미지가 지금 8000 들어가잖아요. 얘가 돌진하면 8600 들어갔는데 별로 세지가 않네. 얘는 5300 들어가.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자동을 돌려서 레벨업을 시키겠습니다. 빠르게 돌려주고요. 그만 돌리고 엘리트 돌리자. 엘리트가 더 빨리 오르니까. 엘리트가 15 오르는 걸 알거든요. 일단 앞으로 가서 이거부터. 돌리고 이게 얼마가 뜨냐면, 잠깐만 잠깐만, 12가 뜹니다. 아래에 있는 게 6이니까 훨씬 더 많이 뜨는 거죠.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자. 레오몬 빨리 돌려줍니다. 아, 나 오늘 몬스터 받았는데 구경도 안 하고 너 막 가나? 이거까지만 잡고 보러 가겠습니다. 아, 왜 안 떠? 그레이몬이 제일 소중한데. 스노우 아구몬. 스노우 아구몬이 20개면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까 어제 밤에 살짝 봤는데 그러더군요. 뭐 찾아낸 게 없습니다, 크게 말해서. 자, 스팀을 사줍니다. 원메몬. 좋아 좋아 좋아. 조각을 일단 모아줄게. 조각 위주로 모으겠습니다. 뭐가 더 뜨던 일단 조각 위주로 모으고. 그쵸? 돈은 훨씬 적게 주네요. 아, 얘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자. 이게 36이 필요한데 일단 얘 먼저 돌고. 이 윗단계는 가봤는데 못 깼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힘들 것 같고 여기 먼저. 이거 두 개 두는 게 중요하겠죠? 돌고요. 레벨업이 이렇게 안 되나요 원래? 오늘 32레벨 보는 걸 목표로.
자자 아니야 나 이거 경험치 캡슐도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뭘 돌던 네, 똑같아요 들어오는 거는. 자 가자 메인 퀘스트가 분명 있을 거야. 일단 이거를 돌아서 받아내고 별 3개를 내가 직접 해야겠다 얘는. 진영을 바꾼 만큼 데미지 자체는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가 탱커형이라고 딜이 안센게 아니라 스킬도 많이 찍어놨고 딜 자체는 가격을 잘 넣더라고요. 자, 내가 때려주죠. 이거는 순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얘한테 스킬만 안 맞으면 딱 포인트 쌓이고 잡고 분노 쌓이고. 텐타몰이 먼저 때리는 게좀 아쉽다. 텐타몰이 분노를 먹게 되면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지? 별로 세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진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영 레벨도 약간 올려놨던 것 같고 뭘 쓸지는 얘 먼저 하겠습니다. 그치 그치 두 바퀴에서 잡으면은 아 제발 텐타몰 제발 아 제발 텐타몬 진짜 그러지 마. 일단 힐 줘. 일단 힐 주고. 괜찮겠다. 스킬 한 방에 안 죽잖아. 평타까지 맞아도. 필살기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잡고 이거 쓰고 그레이먼 순으로 이 깼다. 세 개로. 얘가 뭐라고 이거를 이걸 고생하는 거야? 36, 36, 400, 200, 200, 200인데 200개를 다 돌만한 포인트가 나오나? 돌려. 왜안 주냐? 자, 이것도 받아주고요. 특성 포인트와 돈과 뭐 이것저것 받아줍니다. 퀘스트 완료 시 경험치 받을 수 있지, 그치? 150개 레벨업, 그쵸? 오늘 목표 이벤트 던전에서 새로운 이벤트 디지털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능 지역이 있고 파티 생성과 즉시 가입이 있네요. 정할 파티 몬스터를 뒤집어 선택해주세요. 얘는 매일 12시에 새로 고침이 됩니다. 톱니바퀴 지배를 받은 뒤집은과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기존에 7대 마왕이었나요? 맞죠? 마왕이 아니라 피해몬도 있었지. 어찌됐건 강력한 궁극체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 이쪽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보겠습니다. 검 톱니바퀴는 여전히 건재하군요. 바본가 이거는. 이게 매일 12시에 파티를 만들거나 12시에 만들 수가 있어. 뭔 소리야? 12시에 1시간만 가능하다는 거야? 뭐 제가 별개로 12시에 들어가 보던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가고요. 지금은 안 되나 봅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되네. 아, 얘는 안 되고 얘부터 된다고? 아래가 약한 거구나. 아, 그런가 보다. 그쵸? 순서가. 얘부터 하죠. 아, 내가 하는 게 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고? 친업진은 못 하는 거고. 자, 시작하자. 앞줄. 아니, 나는 그거 할래. 그레이먼. 그레이먼. 어떻게 싸우나 볼까? 이런 식으로 멀티로 같이 싸울 수 있는 컨텐츠가 생겼네요. 그치. 나 이거,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은, 전 투기장은 지금 기존 시스템 좋아합니다. 아, 죽었죠? 왜냐면, 동기화가 없으니까 투기장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오래 걸려서 불편한 점이 없거든요. 나는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이런 식으로 멀티도 즐길 수 있으면 이건 좀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멀티 요소 따로 두고 별개로 투기장 따로 둔 거예요. 정말 괜찮네요 이거는. 친업주는 난 찌그러져야 될것 같고요. 이거 뭐 맘대로 할수 있는 거야? 제한 같은 거 없나? 우편 지급 보석이랑 조각을 주네. 아 조각을 주는구나. 이렇게 조각을 주는 아 니드몬 거 괜찮다. 일단 좋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너무 빨리 알아버렸는데? 보자. 32레벨 달성. 아, 맞다. 조각, 만능 조각 써서 올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일단 안 올리는 이유가, 그레이몬을 딱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저번 시즌에 많이 봤기 때문에, 다섯 마리인가 키웠죠? 가능하면 저번 시즌에 안본 거, 저번 시즌부터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게임이 뭐, 먼 미래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즌 1부터, 아, 옛날에 과거엔 이런 게임도 있었구나. 석기 시대에 그런 게임도 있었구나. 그럴 때, 1부터 봐주시는 분들이, 새로운 걸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지난 시즌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아예 새로운 디지몬을 진화시켜서, 새로운 진화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번 시간에 안 만든 게 거의 다 만들어서 이걸 좀, 그렇네? 뭘로 배운다 그랬지? 그리고 듀나스몬이 없다. 로열라이츠가 없나 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없는 거죠? 아, 듀쿠몬 있지? 듀쿠몬밖에 없나? 여기 전투력이 있더라고요. 전투력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부터 나왔었는데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3100, 3500. 놀랍게도 우리의 블랙워그레이브님께서는 1140이더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별 4랭크, 별 4개짜리인데. 왜냐면 이렇게 친단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거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중에 안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레이몬 강화시켜줄까요? 그래도 그레이몬인데 강화시켜줘야죠. 업글, 데미지 업글, 한 번에 업. 그리고 후열에 데미지를 또줄수 있는 얘가 낫겠죠? 지금 조각을 두 개씩 얻을 수 있으니까, 던전 두 개니까. 조각을 얻기 가장 쉬운 애고, 얘를 좀 업글 해주겠습니다. 뒤에서 후공을 때려내니까. 160. 그래도 27,000까지 올라갔고요. 각성이 있네요. 각성 조각이 두 개로. 얘는 이것도 각성이 돼? 각성하자. 아, 두개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하는 걸로. 아, 무기 강화 한번더 하되네. 봉인된 장비 한 번에 레벨업. 좋아요. 얘를 좀 올려주고 골고루 올려주겠습니다. 저번에 바이킹을 안 찍었죠? 아, 저번 바이킹도 보고. 너몇개 남았어, 조각? 워낙 할게 많으니까 훨씬 헷갈려요. 저번 시즌 1보다 그때는 진짜 몇 개만 하고, 아, 다 즐겼다, 이제 구경 좀 할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는 너무 할게 많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벌써 시간 한참 갔거든요. 빨리 마감을 해야 됩니다. 리드몬 하나 사자. 구매 성공.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보일 때마다 사주겠습니다. 백팩은 뭐죠? 호감도는 아직까지 안 풀렸기 때문에 풀린 다음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미리 사둬도 약간 정신 없으니까 신경만 쓰이고. 자, 오픈해주고요. 빨간 두건과 중형 배터리라는 게 생겼네요. 빨간 두건이 뭘까요? 빨간 두건. 호감도야? 그리고 장비 상자 열쇠. 장비 상자가 상점에 이렇게 무료하고. 다이아 상자. 이래도. 학금 확성. 여기 나왔네요. 우리의 원뿔몬을 각성시켜주겠습니다. 무기 각성해주고요. 데미지가 토르 해머 700이 올라갔죠. 그렇게 세진 것 같진 않은데, 볼까? 얼마나 세진 거야? 전투력 어때? 4200. 그닥. 다른 애 올려주자. 재료가 좀 많이 붙었죠? 몸이 약한 걸 올리고 싶은데, 일단 데미지 올려주고. 아, 왜안 돼? 출전 완료. 왜안 되냐, 클릭이? 자잘한 버그가 있네, 아직. 자, 올릴 거 올려주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올려도 되는데, 일단 올려주고. 이렇게 된거 올려주겠습니다. 얘도 올려주고요. 이제 방어 위주로 좀 올려줄게요. 전위에 있던 애들이니까. 전투력 꾸준히 올려줘야지. 잘안 오른다. 처음에 올랐던 폭에 비해서
지금 딱 3만 선이면은 오래 걸리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 능력치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 오늘 볼거 봤기 때문에, 새로 나온 녀석들 한번 구경하고, 그거 보죠. 아, 새로 나온 거 구경하기 전에 같이 한번 돌리자. 스카프. 이리 구매해주고요. 반값일 때. 일기장 두 개. 일기장도 호감도겠죠. 10개 구매하겠습니다. 보상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푸짐한 것 같네요. 블랙 그레이몬도 있고, 시라몬도 있고. 근데 시라몬 뜨면은 조각으로 바꿀 수 있나? 두 마리 필요 없잖아. 스킬 방어, 이제 아이템 보상도 있네요. 아이템이 좀 많이 나오던데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돈으로 되는 건 순수하게 아이템만 나오고. 자, 돌리겠습니다. 이걸 돌리고 확인을 해보죠. 지금 이벤트가 난 이게 뭔 소린지 몰랐거든요. 뽑기 보상 이벤트에서 지금 다이아 뽑기 16개인데, 14개여서 16개 된거 보니까 맞나 보다. 이거 뽑아야 자유 뽑기 오르는 거 같네요. 일단 이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잠깐만. 아, 동일한 카드 있으면 이렇게 변환이 돼? 변환해주고요. 괜찮게 나왔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3개가 나왔죠. 특히 20개는 너무 좋네요. 디지바이스 경험치 나왔고. 자, 볼까? 원뿔몬 승급을 해주겠습니다. 야, 이거 많은데 조각엔? 이제? 전투력이 400 오르고 자신의 공격력이 3% 증가한다. 완벽하게 공격력 쪽에 스킬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적극 공격력 강화 올려주겠습니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발칸 올려주죠. 후열 애들 데미지 올려서 저는 후열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아, 얘네 한번 볼까요? 지나트리. 자, 아라크네몬. 아, 완전체겠죠? 보기만 해도 이미 비호감이죠. 보세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얘는 거르고요. 전투력 볼까요? 1000. 너는? 600. 왜? 아, 몰라. 일단 얘 보자. 얘도 레오몬이네요. 레오몬 두 마리 끼게 생겼는데. 얘를 멤버에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강력한 컨트롤 역할로 공략과 HP가 있고. 공격적인 녀석이겠죠? 얘를 넣을 건데, 지금 에렉몬이랑 텐타몬 조각이 다 나와요. 그리즈몬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즈몬 대신 들어가겠다. 지금은 그리즈몬이 훨씬 강하니까 뺄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그리즈몬 대신 들어갈 것 같네요. 멤버로 조각이 나오니까 그리즈몬 건안 나오고. 에이스 대신이야. 황금 합성.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이벤트. 1위라는 뭐야? 수정 상자? 뽑기 보상 4개. 일일 충전 선물. 아, 별게 다 있네요. 퀘스트, 경험치, 보상. 나 이거 왜 받고 있는 거야? 아, 오늘 볼거다 봤으니까. 오늘의 디지몬 소울 체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죠.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가죠. 32레벨이고, 36레벨에 디지멘탈이고, 35레벨 이벤트는 없죠? 아직 이젠 여긴 준비 중이고, 이벤트도 9일 후에 오픈. 볼거다본거 같네요. 32레벨 거 이제 봤고, 34, 35. 만약에 36레벨 이전에 있으면 보고, 없으면 36레벨까지는 영상 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